00378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진양산업입니다. 진양산업의 테마는 플라스틱 대시 나프타 오세훈이 가 있습니다. 진양산업 은는 원료 상태의 플라스틱 재료를 가공 처리하여 다양한 형태와 용도의 가공품으로 제조한 폴리우레탄 폼을 생산 판매하는 플라스틱 발포 성형 업체임. 연질 슬라브 폼은 자동차 내장재, 신발, 침구류, 전자, 첨단 산업 등에서 중간 소재로 사용되고 있음. 진양홀딩스, 진양화학, 진양폴리우레탄, KPX홀딩스, KPX케미칼 등 주력사업 관련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음. 연결 대상 종속회사는 베트남 현지법인과 진례산업 등 두 개사임. 기업 개요 대시 플라스틱 발포 성형 제품의 제조 및 판매 업체로 자동차 내장재, 신발, 침구류, 전자, 첨단 산업의 중간 소재로 사용되는 연질 슬라브 폼을 생산 판매하고 있음. 대시 주요 원재료는 PPG 등으로 대부분 국내에서 조달하고 있는 바 원부자재 수급이 안정적이며 고품질 및 고부가가치 특수품 생산에 주력하고 있음. 대시 자회사로 베트남 현지법인 및 진례산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동차 부품 생산 공장인 일승산업, 폴리우레탄 제조 및 임가공 업체인 양산 폴리캠을 신규 편입하였음. 재무 대시 자동차 내장재, 신발, 침구류 관련 폴리우레탄 폼의 수요가 증가한 가운데 베트남 법인의 성장, 주요 제품 가격 상승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성장. 대시 매출 성장에도 원가율 상승 및 판관비 부담 확대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하였으며 금융수지 및 기타 수지 저하로 순이익률 역시 하락하였음. 대시 자동차 산업의 생산량 증가, 신발 등의 판매 증가로 폴리우레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고부가 제품 비중 확대 및 제품 적용 범위 확대 등으로 매출 성장 전망. 2022년 11월 4일 기준 장마감 진양산업의 시가총액은 867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진양산업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831위입니다. 진양산업의 상장 주식수는 1300만 주입니다. 진양산업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진양산업의 퍼은 15.48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4.22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7.56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477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3652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2.29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431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80배, 3715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2.62%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91번지억 원, 79억 원, 68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68번지억 원, 51억 원, 62억 원입니다. 진양산업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64번지 04% 쌓인이고 유보율은 652.88%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48.43이며 전일 대비해서 19.26 더하기 0.83%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693.89이며 전일 대비해서 0.24-0.03%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양산업의 2022년 11월 4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6,67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6,710원보다 4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6,76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진양산업의 종가는 6,670원이며 주가가 진양산업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진양산업의 종가는 6,670원이며 주가가 진양산업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7%입니다. 금일 진양산업은 는 거래량 62,221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410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15,081주, SK에서 8,264주, JP모간에서 6,413주, UBS에서 5,509주, 신한금융투자에서 3,720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대신에서 12,307주, 키움증권에서 12,120주, NH투자증권에서 6,938주, 미래에셋증권에서 6,695주, 삼성에서 5,694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57,373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1,516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플라스틱 대시 나프타 관련주 진양산업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